네, 이번에 풀 문제는 공간좌표 파트고요.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점 P는 점 A, 10,2,2에서 출발하여 점 2,2,1을 향해 직선으로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 점 Q는 B, 2,2,6에서 출발하여 점 2,2,6을 향해 직선으로 매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PQ가 동시에 출발할 때 PQ,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속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움직이는 동점에 대한 좌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뭡니까? 지금 이 P라는 것은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특징이 뭐예요? 뭐만 움직이죠? X좌표만 움직이는 거네요. 즉, 원래가 X좌표가 10이었는데 얘가 2가 되는데요. 매초 1씩 움직인다라는 것은 1초가 지나면 얘가 9가 되고 2초가 지나면 8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곧바로 이제 P의 좌표 혹시 보입니까? 얘는 뭐다? 10-t가 되겠다. 그래야지만 1초가 지나면 9, 2초가 지나면 8이 돼서 결국에는 아마 8초가 지났을 때 2가 도착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Q를 봤더니 2, 6, 6에서 출발하여 2-6인데 즉 얘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매초 3씩 움직이니까 얘가 1초가 지나면 얘가 3이 되는 거고요. 2초가 지나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씩? 3씩 빠지는 거죠. 즉, Q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다? 얘 2고요. 얘가 6-3t, 6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그러면 PQ 길이의 제곱을 곧바로 쓰면 공간 좌표에서 두 점 사이 거리죠. 빼고 제곱이에요. 빼고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8-t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빼고 제곱이죠. 빼고 제곱하면은 이렇게 뺄까요? 그러면 4 더하기 4-3t죠. 4-3t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빼고 제곱, 그러면 더하기 지금 16이 되겠다. 곧바로.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제곱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64에 더하기 9t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16에 더하기 16이고요. 이제 2차 함수가 됐죠? t에 대해 2차 함수. 따라서 얘가 10t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t인가요? 마이너스 40t 더하기 얘랑 얘랑 만나면 80, 96이 되겠다. 따라서 2차 함수에 우리가 뭘 구하는 거? 최소값을 완전제곱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제곱 10으로 묶고요. 그러면 t 10으로 묶으면 4가 되고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96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빼라? 40을 빼라. 따라서 얘는 뭐다? t가 얼마일 때? 2초일 때. 그 최소값은 96 빼기 40인 56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속력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움직이는 동점의 좌표를 t에 가는 식으로만 세우며 그 거리라는 것은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나와서 그 2차 함수에 우리는 완전제곱을 통한 최소값을 구하며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